행군을 갖는다. 무적의 500명의 부대를 양성한다. 자, 목표 수량 500명 양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의 의무를 다하라. 자, 우중충한 사람에서 시민에서 강력한 군사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진시한 밤치는 독재? 진정한 독재가 뭔지 보여주지. 현재 43명 아직 멀었어요. 전 모든 남자들은 현재 군대를 갈기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실로 이 수는 어마어마한 수며 아무것도 본 적 없는 수네요. 전쟁을 준비하라! 아주 훌륭하군. 현재 130명. 전쟁을 준비하라. 바로다. 와, 이제 야들 불화살 쏘네. 야들 레벨 4 되니까 이제 불화살 쏘네. 뭐지? 내가 방금 분명히 불화살을 본 것 같은데. 궁수 레벨 4 되니까 이제 불화살 쏘네요. 뭐지 이거는? 심각한데? 자, 준비합시다. 무적의 부대가 완성되고 있다. 그 병사들의 진열은 끝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굉장한 숫자의 남자들이 아직도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징집이 끝났나? 모든 남자가 이제 징집이 끝난 것 같은데. 야, 실로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와, 500명. 병력 500명. 대단하지. 한 번 더 보조 듣도 못한 수니까. 몇 명이네? 현재 484명. 16명이 현재 병역 기피자가 생겼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자, 주민들을 더 잡아서 이제 마을에 여자밖에 안 남았어? 마을에 여자밖에 안 남았네. 농부 사도. 농부 사도. 농부 사서 55명을 만들고 병사는 농부 사도. 다 됐나? 두 명 안 왔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발 자수해라. 두 명 안 왔다. 잡아낸다. 500명. 본격 여자 입대? 여자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야, 불화살 이제 있으니까 이 성을 막 치다가 그냥 털려버리네. 한 명인가? 아직까지 두 명이 안 왔어요. 두 명의 남자가 오지 않았어. 입대시켜버려야겠군. 강제로. 좋아, 너로 정했다. 번식부? 웬 번식부? 빨리 입대. 입대를 하라오 동무. 498명. 좀 아쉬운데 이걸로 할까? 정렬! 용맹을 위하여. 지금부터 총 반격을 준비하겠다. 두 석기.
한 병렬식을 한번 거행해야지도. 이런 병력을 뽑았는데 병렬식을 거행 안하면 이거는 군사로 예의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제국군이다. 입대 거부! 입대 거부잼. 고미네이션 길드는 벌써 만들었지요. 패밀리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실로 엄청난 수네. 열병실잼. 열병식이라 안 했나? 준비! 자 성문을 열고 적군을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좋은 거대한 부대다. 야 뭐냐 아즈텍하고 맞짱을 붙어도 꿀리지 않겠는데? 아니 우리 아즈텍하고 싸워도 꿀리지 않겠어? 전진 즉시 어서 당장. 안 꿀리겠는데? 가다 길이 막힐 수준이거든 지금. 야 정렬하는데 시간 다 쓸 것 같은데. 호랑이 등장. 어서 제군들. 야 호랑이. 따르라! 호랑이. 넌 무슨 돌격? 준비. 이동. 어서 제군들. 야들이 일로 막 달려오네. 호루를 잡지 마라. 호랑이가 난입했습니다. 야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 첫 전투. 그냥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르겠다. 그냥 인민군인데? 깃발 부대요? 한글로 치면 됩니다. 또 개처럼 싸우고 있네? 와 이제 마운틴거를 우리가 싸우네? 엄청 두들겨 맞네요. 놈들이 우리 크리처를 쓰러뜨렸다. 자 다 잡았나? 이럴 수가. 병성한 나를 실망시켰나? 현재 적병력 전멸. 그러면은 우리에서 버프 한번 걸어주고 찬양하라! 야 선수치 너무 오르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선수치가 엄청 오르는데? 자 정렬 끝! 어서 제군들 전진하라! 전부의 정렬! 와... 적군이 사라졌다. 자랑스러운 부대다. 붉은 부대. BM군의 붉은 물결. 다시 붉은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제거부터 터뜨리자고. 조만간 내 도시의 가자. 아름다움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돌격! 가자! 야 무슨 군단병입니까? 엄청난데. 저걸 부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은 일단 저거는 패스하고 바로 본부를 쳐버려야겠는데. 자 빨리 따라. 크리처를 따라가라. 본격 영하 300. 엄청 몰려옵니다. 여기를 바로 점령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점령해봐야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패스. 가자. 비행우이 만든 군대. 이 군대가 지나면 붉은 피가 뭐냐 피자국만 늘어날 뿐. 몇 명이에요? 460명입니다 현재. 현재 460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마을만 점령하면은 남자를 더 보내서 늘리면 돼. 저기서도 지금 병사가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긴장을 한거지 지금. 아 졸리겠어요. 병사가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전면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적군 전력 전차 전력 전차하고 맞먹는 숫자다. 현재 적군이 528명의 병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병사만 순전히 병사만 560명입니다. 지금 당장으로 뽑을 수 있는 숫자가 300명이야. 맞나? 200명인가? 아 90명이네. 아 궁수로 배치해놨지. 불화살 쏘는 궁수. 준비 끝. 마지막 단계인가요? 아니요, 일본 마지막 단계예요. 정확하게는 일본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렬! 야야야야야야야 그거 뭐 어쩌려고. 아니 그거 뭐 어쩌려고 그거 와들었어 그거. 아군 병사는 먹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야야 아군 병사는 먹는 거 아니야. 먹으면 안 돼. 과일 가지고 놀 거예요. 어서 당장. 아군 병사는 먹으면 안 돼. 아군 병사 먹는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나무 홍역 이건 무시하고. 병사는 먹는 게 아니야. 아닌데. 이거 와 들었지? 야 내려놔. 빨리 내려놔. 왜 병사를 든 건데? 아저씨 빨리 내려놓으세요. 네가 내려놔야 갈 수 있어. 너 한 명 때문에 지금 460명이 기다리고 있다. 식량 엄청 먹네요 이제. 보자 성벽 뭐 무리 문제 없고. 오케이 잘했어. 자 버프 한번 걸고 갑시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 일단 가서 적의 사무라이들을 밟아버리고. 적의 병사들이 우리의 크리처를 죽였어. 뭐야 또 좀비 다 죽었나? 놈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맛보게. 또 불화살 맞아 죽었네요. 야들은 이걸 못 깨는 걸 알면서도 계속 덤비네.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야들이 이제 불화살 쏘고 시작하니까 뭐 심어 먹히던데. 자 시작합시다. 가자! 어서 제군들! 이건 뭐래? 돌격! 없애버렷! 화글화글! 야 거의 호송 수준인데? 전진! 무시하고. 야 자들 뭐 투석기 뭐 큰 문제는 안되니까 무시. 우린 적 보병대 지금 때려잡아야 돼. 야 숫자가 많으니까 이속이 엄청 느리네요. 성별 무리 없음.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붉은 무대. 안녕. 굿모닝. 준비. 쓸어버렸. 동서들은 발사 준비. 자 문제는 아직까지 덜 들어왔다는 점. 꼭 쇼군 톨타워 보는 것 같다. 꼭 쇼군 톨타워를 보는 것 같아. 야 혼자서 3개 소대를 다 상대하고 있어. 평소한 날 실망시키는구나. 미쳤다. 와 적들이 사라지는데? 끝! 자 바로 본진을 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점령 시작. 아직 들 들어왔어. 도미네이션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뭐야? 급히 돌아오네요. 야들 비상 걸렸는데. 급히 막 돌아오는데. 위대한 군대다. 준비. 어서 당장. 가자. 위대한 군대다. 쓸어버렸.
자랑스럽게 전쟁으로 승리합니다. 자, 결사부대 우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뭔가 일본의 최후의 날을 보고 있다. 일본의 최후의 날을 여러분들은 현재 보고 계십니다. 칼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준비! 이동하라! 어서 제군들! 뭐야? 놈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투석기가 안 부서지는데? 투석기가 안 부서져? 뭐야 이거?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그리스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한 도시 오너라. 와, 투석기 안 부서질 때보다 엄청 죽어나가네. 일단은 후퇴를 했다가 궁수하고 같이 와야겠다. 아니 투석기가 어이, 투석기가 대보병 유닛이지? 말도 안 되는데. 가자. 아니 투석기가 대보병 유닛이라니 이건 도대체 뭐하는 소리야 이건. 일단 후퇴. 한 200명 정도 죽었나? 큰 무리는 없으니까. 일단 격파. 궁수하고 섞어서 오는 이유가 있구나. 궁수가 없으니까 투석기를 못 잡아. 전사들이 투석기를 못 잡네요. 자, 집에 갑시다. 다음에는 궁수를 아니다, 전사 300하고 궁수를 200 조합해서 와야겠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섞어서 와야겠다. 다시 본부로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수하고 전사가 같이 생긴 이유가 있구나. 뭐가? 장벽에 우리 불화살도 걸리네. 자, 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들 랭크는 엄청 올랐다. 랭크가 4나 되네. 북방민족 정벌잼. 야, 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불화살 맞는 거요? 야, 진짜 잘 맞춘다. 생각보다 잘 맞추는데? 이건 뭐지? 야, 꼬리 떼고 하자. 꼬리를 떼버렸? 어서 당장. 자, 일단 꼬리 떼고. 병성한 날 실망시키는구나. 사무라이도 씹어먹고 베이스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지금 더 뽑을 병사가 있나? 150명 정도를 더 만들 수 있다네. 야, 무슨 여기 공장입니까? 끝없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적군 병사를 100명대로 내렸으니까 뭐 충분하네. 처음부터 다였어요? 아, 그래요? 야, 엄청 거대하네. 자, 들어갑시다. 네, 출동할 전에 한 절반 정도 병사 남은 것 같다. 전면전? 사무라이한테 질 순 없지. 얼마든지 오라고 해. 가자. 자, 사무라이를 씹어먹었고 본부로 귀환합시다.
투석이 대형 바위 준비. 준비 끝. 투석! 역파! 야, 뭐야, 여기까지 오나? 여기 우리 본부인데? 끝까지 막 달려오네? 어, 그러면은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점 온니 공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온니 공수. 어, 개인적으로 온니 공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수가 엄청 세. 온니 공수 한번 해볼까? 어, 온니 공수. 일단은 귀환합시다. 어, 전쟁치고 적군 한번 쑥 쓸고 왔네요. 한 600명? 아니 한 500명 정도 잡고 왔네. 어,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리도 좀 피해가 있지만 어, 적군 인근의 병력에 더 이상 병사 거의 없어. 조만간 내 도시의 아름다움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향이 60악이네. 어, 일단 해체하고 어, 일단은 해체를 하고 어, 통합해갖고 어, 대대적인 병사를 한번 만들고 가야겠다. 한 300명 공수만 만들어서 끌고 가야겠다. 어, 일단은 늘립시다. 어, 일단은 늘리자고요. 호랭이잼. 어, 생각보다 크네. 가자. 어, 투석 해체하고 어, 딱히 투석기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어, 크리처 보내하고 성묘부 사품 되니까. 야, 적군이 진짜 거의 괴멸했는데? 어, 현재 적 상황이 거의 괴멸했네요. 남은 게 없어? 이제는 번식을 할 때. 지금 우리 인구가 1000명대네? 아까 1200명이었는데. 아까 전투로 200명이 죽으면서 어, 1200명이 됐네요. 여자 인구가 훨씬 더 많나? 여자가 586명 있고 남자가 504명 있네. 좀 많이 죽긴 했다. 200명을 뭐냐 이런 전투라. 뭐 나쁘진 않은데?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 이제 늘립시다. 병사들을 늘리고 어, 사람들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병장기를 만들어서 한 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공수를 뽑아서 이제 어, 아작을 내버리자고. 어, 고층 빌딩도 이제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 곧 해결돼 보입니다. 어, 해결될 것 같네요. 베이스를 좀 더 크게 늘릴까? 뭐야 이거? 야, 또 투석기야? 지겹지도 않나? 보자, 베이스를 한번 크게 한번 늘려봐? 아, 늘려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 지을만한 게 없단 말이지. 뭘 짓지? 어, 지어서 늘려야 되는데 지을 게 없어. 집이라도 지어야 되나? 여기가 근데 언덕 위라서 좀 그렇네. 타가소? 저기에 타가소를 지을 각이 나올라나? 뭐 시도를 해봅시다. 타가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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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무 가팔라갖고 뭘 딱히 짓기가 애매한데. 일단은 뭐 놔둬봅시다. 놔두다가 어 300명이 준비가 되면은. 자, 벌써 300명이 준비가 됐네. 징집!
자, 또다시 병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진집! 궁수 300명. 궁수 300명 크리치하고 뭐냐 컨트롤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인민 전사들을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수 300. 그리고 요번에 만든 다음에 다음에 소집될 때는 더 키우자고. 한 다음에는 500, 다음은 이제 1000명 사단급으로 길러갖고 이제 또 쳐들어가고 뭐 그럼 되겠네요. 큰다 큰다 큰다. 그 다음엔 군단 1000명 다음에 이제 한 만명 모아서 또 군단 만들고. 근데 만명 모으면 컴퓨터 터지지 않을까. 아까 500명 모아 움직이는 것도 막 난리가 지겠는데. 만명이라 일단은 100명 모았고요. 이제 100명입니다. 컴퓨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을 끝장내려고 마지막 병사들을 모으고 있어요. 숫자는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아, 우리가 군대 가는 애를 건드리면은 오류가 나더라고요. 군대를 안 가, 가가. 자, 열심히 야들은 군대에 가고 있구만. 자, 또 투석기. 정말 대단한 투석기. 증원인가? 병사가 증원됐네. 일단 한번 해보자고. 접근전에서 썰릴까나? 자, 또 두 명이 군대를 안 왔어. 이런 베라먹을. 꼭 두 명이 군대를 안 와. 298명 배치. 또 한번 신명나게 놀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근접하기 전에 없애는게 최종 어머니야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궁수기 때문에 접근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돼요. 그렇죠. 놈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맛보게 해주자. 자, 부대 진입 끝. 이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를 또 징집을 했으니. 야, 진짜 이 도시는 엄청나게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엄청 늘어나. 재련사도 를 좀 줄여서 번식부로 사도. 정비됐나? 어서 제군들 가보도록 하죠. 공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병이 얼마나 센지. 이제 궁병이 세다는 게 확실히 되면은 이제 궁병만 키우려고. 가자! 도미네이션에 이 정도 전투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쏴버려! 야, 비 오는데? 무슨 차고 갑삽니까? 야, 사라지는데 그냥? 와, 병대 전멸. 저기 그냥 사라지네요. 자, 이동합시다. 나쁘지 않아요. 아, 그리고 50명짜리 점령 부대도 하나 보내야겠다. 아까는 한 부대라 갖고 한 가지 활동밖에 못했다면 지금은 두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전진하라. 여기 성병 매복한 어머니가 대기하고 있는 아들 보내면 되겠다. 이동. 가자. 임마 어디 간대? 내 옆을 지켜라. 이분들이 어딜 가신대?
저 앞에 투석기가 옵니다. 여가 수도인가? 여가 수도인가 모르겠는데? 여가 수도인가? 타케야시 여기가 수도인 것 같은데? 여기를 털자고. 여기가 수도겠지. 마을회관 어디있지?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보자 간말이 25,000이고 야가 최종인 것 같다. 야를 치러 가자. 어서 제군들 농들을 쳐라. 공격! 야 그리처가 투석기를 한방에 보내서. 자 병사들을 움직입시다. 바다로 수도로 쳐들어가는 걸로. 저기에 이제 뭐냐 최종 무기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수도야.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빨리 가야 될 것 같네요. 뭐 도착하는데 금방 도착하니까. 뭐 설마 간다고 뭔 일이겠어? 침입자들의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어서 보고 싶구나. 여기도 확장을 해볼까? 여기 확장하면 적진 바로 앞이라서 퍼붓기 좋을텐데. 입구 안 닫았어요? 어 입구를 닫을게요. 박혀있네! 안 닫히는 무슨 닫혀있구만.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그리스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한 도시 오늘. 병사 거기 옆지롱. 오케이 끝. 자 열어볼까. 어택. 자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본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일단 50명 대기하고 본대가 먼저 올라와서 대기 해서 사정거리 되면은 활로 적들을 제압을 하고. 일단 궁수 수가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깁니다. 자 1군 발포 2군 올라가고 똑똑똑. 문 좀 열어볼래? 배달 왔어요. 물론 화살. 와 녹았어. 적의 병사들이 우리의 크리처를 죽였어. 야 대공성으로 최고인데 전멸했거든요. 이거 뭐야? 전사인가? 엄청 빨리 내려오는데? 가자. 모두 돌격. 저 근처는 우리 별로 안 좋지 않나? 자 타이거가 못 모르고 궁수들한테 덤벼드네요. 자 이거는 그냥 미친 짓이죠. 전진! 공격! 야들 뭐하냐? 아니 호랑이가 아군이 아니잖아. 쏴버려. 와 호랑이 체력 봐. 끝. 자 호랑이 제압했고요. 호랑이 제압. 그러면은 성 안에 이제 더 이상 병력 없고 전명 들어가자.
가자고. 준비. 점령은 야들이 하고 나머지는 크리처 우리를 묶어놔. 그냥 저기 항상 대기하고 있고 100% 여기서 살아나서 다시 올거니까 여기서 대기. 크리처가 나오면은 그냥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 어디갔어? 50명 올라가서 점령하고. 준비. 올라가서 점령. 나머지는 여기서 대기. 야, 호랑이가 이 기분이구나. 우리 병사수가 적군 전 국민수하고 비슷하네. 준비. 야, 또 몰려오네. 궁수들끼리 싸워봐야 그냥 패싸움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더 산전 그 전투 경험이 많거든. 조만간 내 도시의 아름다움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격 패싸움. 궁수 본 데는 어그로만 끌어주면 되니까. 자, 올라갑시다. 어서 제군들 용맹을 위하여. 결국엔 패싸움. 궁소기들끼리는 결국엔 패싸움이야.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렇네요. 성벽이 무너졌네요. 나도 무너지면 언제든지 다시 그냥 쳐버리면 돼요. 이거 점령하면 어차피 끝인 것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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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가 널찍히 대기할 곳이 없네. 뭐야, 왜 힐을 해주지? 올라가. 전마들 막으러 가야 된다. 이게 한 50명씩 한 부대씩이 아니라 한 100명씩 한 부대씩 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수로 하니까 뭐냐 명령 체계가 영 떨어지네. 확실히 좀 버벅거리는 그게 있어. 다음번에 50명씩 끊는 걸로. 버벅거려, 버벅거려. 명령 전달이 늦습니다. 아주 느려요. 건설 끝. 어떻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난리 났네? 야, 전사들 때문에 맥을 못 추리고 있네. 뭐 어차피 죽어도 되긴 해. 상관은 없어요. 야, 그래서 몇 명이 양성 가능하냐? 야, 260명 더 뽑을 수 있네요. 자, 100명씩 두 부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병! 100명씩 딱 두 부대만 보낼게요. 깔끔하게. 징병하라! 왜, 우리 부대가 저걸로 끝인 줄 아는가? 어림없는 소리. 검사하고 같이 보내겠어. 여기서 지금 사람 복제해내고 있어요. 궁수도 보자 한 50명 정도 더 잘라서 보내야겠다. 빨리빨리 정비 끝내고 가자고. 서둘러.
여기 개판되기 전에 보자. 애들 인구가 166명. 어랑 근데 왜 여자들은 군대를 못 가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자도 군대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여자들은 왜 군대를 안 갈까? 남아! 놈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맛보게 해주자. 여자들 군대를 보내면은 병사 수가 두 배가 될 텐데. 준비됐나? 97명 가자. 배치 끝. 이동. 여기 몇 명이야? 98명 배치 끝. 이동. 여기는 100명 50명 배치 끝. 3소대 이동. 야 점령이 거의 끝나갔는데 진짜 아깝다. 전멸인가? 아까워요. 뭐냐 점령이 거의 끝났는데. 한번 나왔다 오자고. 아 진짜 아깝네.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또 한번 쏟아봅시다. 몇백명이 아니면 몇천명을 쏟아부으면 돼. 우리에겐 불가능한 건 없다. 농부 사도. 자, 농부를 집어넣고 농부 사도. 농부 사도. 됐어. 성문 닫고 가자. 456인가? 오케이. 일단 니 입구 부수고 456 이동 가자! 이거 이기면 다음에는 이제 본 진짜 악당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장 끝판왕 아츠텍 문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드한테도 승리를 얻어내야 합니다. 가드리 진짜 대장이야. 끝판왕입니다. 일단 성벽 다 열어놔 그냥. 투석기는 아까 다 해체했고 병사는 다 내보냈고 이런 투석기는 그냥 가만히 놀고 있네. 가자. 이거 치면은 사람을 좀 더 분열시킨 후에 갈게. 여자가 770명 이고 남자가 486명이야 남자가 너무 적은데 여자는 700명이나 했어. 남자 700 여자 남자가 492명 496명 여자가 772명 여작을 군사로 썼으면은 벌써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건데. 젠장. 여자를 전부 다 700명을 군대로 보냈으면은 벌써 이 전쟁이 끝났어. 나 뚫어 놨고.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그리스 백성들아. 가자. 우리의 위대한 도시로 오너라. 4번. 공격. 5번. 공격. 6번. 대기. 이동. 가자. 준비.
내 옆을 지켜라. 준비. 알겠습니다. 준비. 알겠습니다. 어서 제군들. 어서 제군들. 관리가 저거 잡고. 자, 호랭이 잡았고. 병사들이 우리의 크리처를 죽였어. 다음. 놈들이 우리 크리처를 쓰러뜨렸다. 호랭이 사살. 역시 호랭이한테는 답이지. 준비. 자, 잔당 사무라이 제거. 빨리 처리해 그냥.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준비. 자, 사무라이 제거했고요. 점령 시작. 6번대 궁수대 올라와서 대기. 더 진쳐 놓고. 4번 입구 막고. 병성한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6번을 일로 보내놓고. 아, 같이 보내놔야겠다. 5번 점령. 그래, 크리처 입구에서 대기. 끝내자고. 아, 빨리 아즈텍 부수러 가야되는데 일본한테도 지금 뭐냐 이의를 소모할 수는 없어. 가자. 혹시 모르니까 추가 병사를 보내놔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을라나? 보자, 지금 몇 명이나 있지? 지금 또 한 200명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재미야, 저런 웹툰 볼은. 근데 자들 크리처 올라오면은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깜짝이야. 빌딩 부서진 줄 알았네. 우리의 50층짜리 빌딩. 말레 일명 말레 빌딩. 그럼 이제 이 전투로 사무라이하고 전투는 끝났고, 크리처가 한 번 더 살아나서 달려올 텐데. 자, 호랭이 등장. 아이비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서 호랭이 등장. 호랭이를 방어할 준비를 충분히 되어 있어요. 뭐지? 야, 너 왜 아군을 때릴까? 왜 아군을 지실까요? 도대체 전기로 왜 아군을 지시는 거야? 이쪽 성벽이 있고 아직 중간 도시가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다음에. 야, 마을에 사람 봐. 엄청 많다. 진짜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더 큰 도시를 지으려면은 건물이 필요하네요. 식량은 근데 웃긴 게 안 부족하네. 식량은 생각보다 많이 남네. 많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식량이 뭐 남아도네요 지금. 아주 훌륭한데. 자, 됐고. 갑자기 악으로 어쩌다 보니까 악으로 갔습니다. 호랭이 잡았고. 조만간 내 도시의 아름다움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야, 호랭이는 궁수한테 절대 상대가 안 돼. 자, 점령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증원을 보내놔야 되나? 일단은 그러면은 증원으로 궁수 100명, 전사 100명을 증원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 100명. 다음에 전사 100명. 자, 전사 100명, 공수 100명을 증원군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도착하기 전에 아마 전쟁이 끝나겠지만. 집결! 아주 볼만하군. 어제는 아이들 국가인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지 않는 버그를 해결했습니다. 나이를 먹지 않는 버그를 해결을 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애들이 나이를 먹어요. 그 덕분에 병사가 이때까지 몰려있던 애들이 전부 다 어른이 되면서 병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정과 패치를 통해서 버그를 해결했어요. 이게 바로 BM국의 기술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정부대 정열! 아까는 500명 병사를 하나 만들어 병대를 하나 만들어서 전쟁을 한 적도 있었어요. 500명으로 막 다 썰고 댕겼어. 크리처는 가만히 놔두면 살아납니다. 지 혼자 살아나요? 어서 제군들! 이동! 준비! 당장! 가자! 적을 상대할 준비를 하라! 가기 전에 점령은 끝나겠지만. 이게 바로 궁수 100명. 그리고 뒤에 애들은 뭐야? 전사 100명. 보자. 적들은 기껏해야 260명인데 아군은 지금 국민만 1200명이에요 아 1400명이네요 야,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제 승리! 끝인가? 자, 큰 도시를 먹었고 돈은 잡았고 끝인가? 뭐 아직 남았나? 아직 여기하고 여기가 남았네. 야, 끝까지 포기를 안 해. 훌륭한데. 우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 뭐야 이거? 지금 어딜 들어오는 거야? 아니 지금 병사가 없지 않나? 자, 다시 쫓아가는 중. 어서 당장! 공수가 어느 정도 잡았는데 잔당이 들어왔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법으로 해결하면 되나? 사라져라! 다시. 제거하도록 하지. 사라져라! 우리 경비대한테 맞아 죽고 있네요. 빨리 잡아. 하나 잡는 게 머리 오래 걸려. 전진! 쿵! 준비! 뭐 우리의 땅에서는 쉽지. 일단은 이쪽에 전 그 머리야 설정 설치를 했고 이제 이거를 던질 때가 온 건가? 이건 뭐지? 성소라고? 아 그래. 자들 병사를 뽑아봐야겠다 이번엔. 야들 병사는 못 뜯어가나?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병사 집결하고 여기 성벽을 우리가 다 부숴놨지?
자, 광석을 수집하고 여기 성벽 고치고 뭐 다 고쳐야지 뭐. 잠깐만, 이 성벽은 이거 수리 안 되는 건가? 야, 입구는 어디 간 거야 지금? 입구가 사라졌는데? 이거 수리해야 되지 않나? 오늘 도메인 시켜버린 초기화? 초기화잼. 저는 초기화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갈 준비를. 4번, 5번 이동. 다음 저 크리처를 제압했고 저 크리처가 이제 스폰 될 만한 건 여기뿐인데. 우리의 분노를 맛보게 해주자. 아, 크리처 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되는구나. 일단은 지진술 제거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야, 이거 하나하나 다 먹어야 돼. 엄청 귀찮네. 잠깐만, 여기 빈집이네? 자, 빈집 털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제군들. 좋은 빈집 털인데. 준비. 전진. 용맹을 위하여. 준비. 자, 빈집 털이 들어가도록 하지요. 혹시 모르니 여기서 대기. 전진! 전사. 적을 막고. 영원히 살고 싶은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안녕. 우리는 어디든지 존재한다. 싹쓸. 어서 제군들. 자, 바로 저쪽 기지로 와서 성지 점령 들어가고 자해 이제 목숨을 슬슬 올가매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그리고 6번 궁수부대 이동. 다음 중앙 해결했고 궁수 투석기 잡고 다음 빈집털이 준비. 여우도 지원으로. 뭐야 이거, 원걸인가? 사무라이네요. 사무라이라. 사무라이면 또 우리 크리처 보내서 한번 밟고 밟아면 되고. 놈들이 우리 크리처를 쓰러뜨렸다. 크리처가 또 죽었네요. 그러니까 야들 크리처는 이제 살아날 데가 없어. 우리가 왜냐, 동물 우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천사 볼일 없습니다. 준비. 자, 투석기 제압. 저쪽 마을로 이동. 자, 간단하게 쓸어버리고. 전진! 용맹을 위하여. 어서 제군들 즉시 가자. 200을 어떻게 이길 건데? 순사. 이게 이벤트로 사전 예약을 했던 그 닉네임을 찾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붕괴가 왔지. 그걸 찾아야지 그 뭐냐, 사전 보상을 준다는데. 근데 내가 그걸 뭐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어제 내가 무슨 방송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구만. 자, 성 점령. 여기가 마지막이지 이제. 야, 끝났네 아들도 이제. 이제 마지막 성만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5분 내로 여기 점령 다 끝날 거니 포위해서 끝내겠습니다. 아군 1500명 병사 더 끌고 가야겠네. 보자, 건병대. 건병대 100명 더 양성하고. 현상 점령 중. 건병대 한 부대를 위로 보내고. 크리처. 크리처. 연합 쓰죠? 됐고.